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났던 경주. 이후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지진 발생 원인인 단층 활동을 살피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추공을 파는 굴진 작업을 하다 보면 수직으로 똑바로 되지 않고 3에서 5도의 편차각이 생기는데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심해져 시추공의 기울어짐과 방향, 즉 좌표와 궤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속도계, 자력계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 기울기 센서를 시추공 파이프 안에 넣고 실시간 자료 처리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시추공 궤적을 측정하는 장비인 KDEV를 개발했습니다. 마치 내시경처럼 땅속 시추공 주변의 암석 성질과 지층, 시추 공벽의 상태까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대 1500m 깊이까지 시추공의 궤적뿐 아니라 시추공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안반의 자연 감마선까지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소형 기울기 센서로 시추공 크기가 작은 곳에서도 탐사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KDEV 국산화를 통해서 공곡감층을 국산 기술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를 가스나 광물자원 탐사, 이산화탄소 저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